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보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챙긴 적이 과거에 있었냐고요. 근데 갑자기 요즘 안보, 위기 이런 얘기를 자주 씁니다. 아니,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말이죠. 아마 쭉 추적을 해본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NSC, 예? NSC에 도대체 몇번 참석했나? NSC가 예를 들면 64회 문재인 재임 동안 64회를 했다면 그래도 60회는 참가했나? 하고 떡 두드려 봤더니 북도발했을 때 긴급 NSC를 64회를 열었는데 그중에 참석한 것은 17회뿐이랍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 위기 때 북도발을 했을 때 긴급 NSC 64회 중에 17회를 참석한 분이 지금 와서 윤석열 새 대통령 용산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NSC를 열어가지고 국가 안보니 뭐니 하니까 좀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남북연락사무소 김여정이가 폭파해라고 우리 돈 167억, 17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엄청난 건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도 불참했습니다. 정말 폭파, 그 무서운 폭파를 할 때도 NSC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새 대통령, 거기에 이제 그 김용현 합참본부장 했던 삼성 장군, 예비역 삼성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운운하다니 역겹다 그랬습니다. 역겹다는 거는 가장 혐오스럽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운운하니까 역겹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도 말은 안 해도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64회 중에 17회를 NSC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북도발할 때 긴급 NSC를 할때 NSC는 당연히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참석을 안 했죠. 17번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지금 국가 안보 운운하고 있습니다. 어울립니까? 윤석열 대통령, 새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경호 경비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역겹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어쩐 일인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역겹다는 말이 상당히 싫었을 텐데. 김용현 예비역 중장은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안전보장의 일을 연적도 없는 그분들이 갑자기 NSC를 소집해가지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는 겁니다. 이어서 북한이 그동안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로 높이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예정에 없었던 NSC 확대 관계 장관의 일을 주재했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지금 4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고작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NSC를 직접 주재한 경우가 적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국가가 중요한 비상
일대 NSC 국가안보회의를 갖다 주재해야 될 대통령이 장소만 딱 빌려주고, 장소는 청와대니까 말이죠. 자기는 참석 안 하는 겁니다. 그게 17번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60여 회 중에서 17번. 네. 그래놓고 갑자기 NSC를 열어가지고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NSC를 직접 주재한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해가지고 대북 저자세 비판을 엄청 받아왔던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청와대가 북한 도발을 등으로 긴급 NSC를 갖다가 또 관계장관 회의를 연 거는 총 64번인데 이중문 대통령은 17번 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100% 중에서 26.6% 통수권 행세를 한 거죠. 국가안보에는 통수권입니다. 통수권. 예. 통수권의 또 다른 예, 형태입니다. 국가안보에 국가가 긴급 위기다 할때 대통령이 거기에 딱 회의를 주재해야 그걸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긴급 NSC 회의가 그렇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17번의 회의만 주재했다는 그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합니다. 예.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NSC를 8차례 소집했지만 이후 주재 횟수가 줄었습니다.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연그 NSC 그 거기에 참석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